쥐띠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서도 들어오고 결혼의 운도 들어오고 또 정리가 되는 운이고 직장, 시험은 또 이게 상승이 되니 도전을 해보고 내가 뭔가 다시 시작을 해도 좋은 그런 한 해입니다.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이제 2021년도 쥐띠 신년 운세 나이별로 좀 알아볼게요. 자, 2021년도 신축년의 쥐띠. 자, 쥐띠는 선입견이 강하고 한번 싫으면 마음을 닫고 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또 정도로 고집도 세고 또 타협을 잘 하지 않는 그런 성향을 가진 좀 까칠한 성격을 가진 띠가 쥐띠입니다. 그리고 살면서 크게 두 번은 난관에 부딪힐 일이 있다. 그러나 인생은 100m 허들과 같으니 자, 벽을 허물고 깨부수고 넘다 보면 또 하나하나 풀리기도 하고 그리고 자업자득이라고 해서 때로는 스스로 내가 일거리를 만들어서 없는 일도 만들어서 사서 한다고 그러니 그런 거는 내가 좀 살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풀어가야 할 숙제이고 그리고 2021년 신축년 쥐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올 한 해 쥐띠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서도 들어오고 결혼의 운도 들어오고 또 정리가 되는 운이고 또 직장, 시험은 또 이게 상승이 되니 도전을 해보고 내가 뭔가 다시 시작을 해도 좋은 그런 한 해입니다. 작은 뜻이 있어도 물러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어느새 아 여기까지 왔네 이런 나 혼자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 투자 투기는 삼가를 해라. 자, 그러십니다. 그리고 26살 병자생 쥐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병자생은 봄에 물로 인해서 놀랄 일이 있으니 좀 조심을 하고 공부를 한다고 하면 좀 노력을 열심히 하면 내가 가질 수 있는 한 해가 되니 자격증 공부도 괜찮고 또 뭔가 취업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다고 해도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한 해입니다. 그리고 귀인이 옆에서 나를 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알려주고 이렇게 지도를 해주고 끌어주는 형국이니 그런 분이 옆에 계시다면 좀 잘 상의를 해서 잘 나가면 될 것 같고 조심해야 할 거는 남자는 여색을 좀 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망신수가 좀 크게 들어오니 특히 원나잇이나 이런 걸로 해서 내가 내 인생에 발목을 잡힐 수 있으니 이거는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겠고 가을에는 기쁜 일이 들어오고 횡재수도 들어오고 이게 혼인이나 내가 뭔가 좀 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온다 하니 좋을 듯하고 음력으로 12월 이때는 구설과 시비가 생기니 내가 다툼이 있을 때는 조심을 좀 해라. 그리고 특히 운전에 있어서는 바퀴 4개가 하늘을 보고 있을 수 있으니 정말 각별히 운전에 있어서 조심조심 하시기 바랍니다. 38살 갑자생. 우리 갑자생 생각지도 않은 부수입이 들어와서 내 주머니를 조금 두둑하게 하고 나를 좀 기쁘게 하는구나. 자, 그러나 마음이 삐뚤어지고 내가 작은 것을 손에 쥐었다고 자꾸 큰 것을 가지려 하다 보면 이 작은 것조차도 이르니 다 흘려보내지 말고 내가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게 반듯한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산다면 이득이 참 많을 듯해요. 그리고 장사, 일이나 일적으로 사업적으로 이거 시작하려고 하신 분들은 좀 차후로 미루는 게 낫다고 1월, 4월, 10월 사고, 구설, 투기 조심하셔야 돼요. 가을쯤에서 이 시비가 붙거들란 그 자리를 얼른 피하라 하십니다.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38살은 상복을 입을 운이 있어요. 그러니 우리 집안에 아프신 분이 계신다든지 아니면 나이 드신 분이 계신다 이러면 꼭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. 50살 임자생. 말복의 기회가 왔다. 꽉 잡아라. 귀인이 도와서 나를 올해 많이 도와주는 해운년이니 이 해를 그냥 넘기지 말고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. 그래요. 문서도 좋고 이사도 좋고 또 심신이 편안하고 좋은 인연들이 스스로 알아서 찾아 들어오는 한 해입니다. 춘삼월에 훈훈한 바람이 부는 그런 한 해가 되니 올해는 좋은 일이 많습니다. 그런데 2020년도에 이혼으로서 내가 너랑 이혼하네 사네 못 사네 이렇게 했던 분들은 다툼이 더 심해질 거예요. 이거는 현명하게 잘 판단을 해서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62세 경자생 쥐띠
외부 활동을 좀 하지 마라. 좀 자중을 해라. 왜 몸으로 다치는 수가 들어오고 내가 이득보다는 잃어야 할 게 많으니 아내 내실을 기하고 충실을 해라. 그리고 가정에 관심을 갖고 화합을 할 수 있게끔 내가 좀 주도적으로 좀 이끌어 나가고 했으면 좋겠어요. 음력으로 3월에 건강으로 내가 좀 치고 들어오니 아프거나 좀 뭔가 좀 몸이 이상하다 그러면 병원을 바로 가는 게 맞고요. 12월에 재물이 들어오면 그 재물을 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. 그 재물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나 꽁돈 들어왔으니까 너도 주고 너도 주고 너도 빌려주고 했다가는 못 받습니다. 74세 무자생 쥐띠. 무자생은 뭐든 이게 구하는 데에서 얻어짐이 많다. 그리고 조상님이나 신령님께 공을 많이 들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귀한 자손을 내 품에 얻을 수 있다. 그런 좋은 한 해고 74세 무자생 쥐띠는 올해 상복을 입을 운이에요. 내 배우자나 누구로 인해서 그런 운은 들어왔으니 참고하고 가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